목살 두 명이 먹을 건데요. 목살하고 삼겹살하고 좀 같이. 주머니 사드신다면 뭐 4,500g이면 될 것 같은데. 숯불에 구시나요? 아, 숯불은 안 되고요. 그냥 프라이팬에다 구울 겁니다. 이 군청에서 소개받아가지고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. 음식이야 드시는 거니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게 흑돼지죠? 네. 어. 야. 거의 까맣잖아요. 마블링도 좋죠? 아, 기가 막히더라고요. 나 저번에 와서 봤었어요. 그때는 못 사가고. 와, 진짜 맛있겠다. 흑돼지는 맛이 좀 뛰어나죠. 기본적인 맛이 있어요. 냄새도 좀 덜 나고. 아, 직접 키우시는 거구나. 네. 여기서 직접 키우셔가지고 이렇게. 도축을 했어요. 아, 아니 이거 두 개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냥? 아니, 까지 드릴 수 있어요. 예예, 그렇게 해서. 이거 삼겹이 좀 비싼데 목살 가격으로 드릴게요. 그래요? 24,000원 드릴게요. 24,000원이요? 너무 저렴하게 주신 것 같은데. 아, 소스요? 참소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 찍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아, 진한 흑돼지 앞다리살을 지금 굽고 있습니다. 야, 고기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네. 야. 고기가 신선도 하는데 이 집이 직접 농장에서 직접 키워서 직접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딱 매장에 가면 이렇게 딱 그 썰어놔 이렇게. 그래놔서 이제 그 우리 같은 캠핑족들 오면 팔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집이더라고. 그래서 아, 저기 가서 반드시 사 먹어야지 했는데 오늘 그날이 왔고. 생물장 한번 갈거든요. 생물장도 가고. 어찌냐? 맛있어. 지난 학교에 진짜 믿을만하지? 응. 와, 나 이제 먹고 싶고 날렸거든. 이게 저기 삼겹살이 아니고 이게 앞다리살이야. 한번 드셔보십시오. 자, 아. 육즙이 어때? 육즙이 확 터져요? 소고기 정도 수준이야? 와. 꼭 추천드립니다. 본게임 보람이 있습니다. 본게임 보람이 있습니다.